안녕하십니까. 21대 하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입니다. 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에 대해서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쟁화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의 배경에는 그동안 청와대가 직접 경찰을 지휘 통제하며 고위직에 대한 인사, 중요 현안에 대한 대응 등을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폐쇄적으로 수행해온 폐단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각 부 장관을 통해서 모든 행정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밀실지휘 체계입니다. 이러한 폐해는 민주당 정권이 월북이라고 주장했던 서해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를 지시한 민주당 보좌관 출신 청와대 행정관은 해경왕으로 불리면서 해경의 인사에도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 등을 폐지하여 폐단을 혁파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행안부 내 경찰행정지원부서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지난 1991년 개청 이후 시대 변화에 따라 규모와 권한 그리고 역할과 위상도 지난 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경찰청도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이 폐지된 지금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는 있지만 경찰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공백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행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권한을 실제화하는 것이지 경찰을 장악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따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지원부서의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것 또한 전 민주당 정권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되었으나 인력, 조직, 예산 등을 지원받지 못한 경찰은 현재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부실한 수사와 사건 처리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은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군사 독재 시절 치안본부의 부활이라니 정권의 경찰 장악이라는 등 온갖 정쟁화의 도구로서 사실을 왜곡한 채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년 집권을 자신했던 오만한 민주당은 정권 보위부라 불렀던 공수처 설치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명 남짓한 경찰행정지원부서의 신설을 두고 독재를 운운하니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는 절대 불변입니까? 국민이 선출한 새 정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위법적 관행을 없애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데 취임 두 달도 되지 않는 장관에게 탄핵을 운운하며 급박하는 거대 야당이야말로 터무니없는 국정통제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